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남성 설계사와 여성 설계사를 보면 대부분 여성 설계사분들 중에는 이 재정 컨설턴트가 드물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정말 여성분들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재정 관리를 할수 있잖아요. 사실 집안에서 돈 관리하고 가계부 쓰고 아끼는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남편보다는 아내잖아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봐도 여성분들이 더 투자를 잘하지 않습니까? 꼼꼼해서. 그래서 여성 설계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남성의 버금가는 재정 컨설턴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과정을 좀 만들어 봤어요.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미리 보기 강의입니다. 4주 완성 여제 재무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10월 11일, 15일, 22일 저녁 9시부터 10시, 19일 날 저녁 10시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 지방에 계신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점을 좀 볼게요. 금융기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의 고민은 뭘까요? 투자 시대인데 고객의 관심사는 더 이상 보험은 싫고 뭔가 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설계사의 필수 지식은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투자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여성분들이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은 그냥 설계사냐 아니면 전문 자산관리사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변하셔야 돼요. 제시카가 솔루션을 답해 드립니다. 고객의 금융상품을 분석해 드려요. 각 상품도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엑셀로 재무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이걸 제공을 한다고 해요.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엑셀로 탁 돈의 공식을 구하면 고객은 되게 전문가로 보겠죠? 그리고 용어가 좀 어렵다. 아, 이런 분들에게 쉽게 용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아, 제시카 유는요, 현재 더원 자산관리의 부대표로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는데요. 현재 영국 왕실 재정 전문가협회 회원이에요. 10명 가운데 한 명에 들어가 계시고요. 여러 가지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 또 현재 두 딸과 금융 쇼핑하는 엄마 부캐로 온라인 활동도 하고 있으며 자녀 경제교육과 부모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제 재무클럽에 오시면 재무상담 노하우 자료 2를 모두 드린다고 해요. 재무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를 만나십니다. 자, 보장 분석도 해드리고요. 재무설계 엑셀표도 드립니다. 추가적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여자의 용어로 쉽고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성 용어의 스크립트를 드린다고 그래요. 자, 맛보기 강의입니다. 4주 완성 여제 재무클럽. 저 김효석 설득박사가 추천을 했고요. 부탁을 했어요. 맛보기 강의를 하고 또 4주 동안의 과정을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과정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맛보기 강의가 있으니까요. 여성 설계사시다면, 보험업에 종사하신다면 꼭 함께 하셔서 새로 변하는 트렌드에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은요, 저희가 따로, 이 영상,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신청서를 링크해 놨으니까 신청하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